경찰이 고유정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고유정의 거짓말에 속아 초동 수사가 늦어졌다는 게 핵심인데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 37살 강모 씨가 아들을 만나겠다며 집을 나선 건 지난 5월 25일. 경찰은 수사 초기 고유정이 거짓말에 휘둘려 실종 사고로 판단하면서 사건 현장 확인과 CCTV 주변 수색을 소홀히 한 채 이틀을 허비했습니다. 최종 기지국이 칼호텔 부근으로 이제 뜨니까 이 사람을 이제 그 이 수색하는데 이제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이제 범위를 확대를 해서 어디 도내 어디 계신가. 경찰청이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고유정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진상 조사한 결과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실종 수사는 수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범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CCTV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야 한다며 담당 경찰들이 이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진술 또 조작된 문자를 가지고 어떤 경찰을 또 속이는 직접 어떤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어떤 확인하려는 부분이 아쉬웠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례에 쓰인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수사 지휘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졸피뎀을 이제 구입했던 그런 사실들을 이제 밝혀낸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조금 더 초기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추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강하게 할 수는 있었겠죠.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기남 전 동부경찰서장이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공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청은 고유정 사건을 담당했던 박기남 전 서장과 형사과장, 여성 청소년 과장 등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해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주요 사건에 대한 위기관리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고 실종수사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